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누리 PD 김준입니다. 자, 낙검수 하면 한때 우리 사회를 아주 뜨겁게 만든 적이 있었죠. 물론 우파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그냥 지독한 광기였죠. 그게 그때 이제 4인방. 지금 다들 좌파 진영에서 뭐 한자리 하고 있거나 뭐 돈벌이 잘하고 있어요. 전부 주진우가 지금 아니 김어준이가 가장 지금 성공한 케이스고요. 그 뒤를 이제 주진우도 지금 지상파 방송에 차고 앉아가지고 아직도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돈을 끌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그 진행비가 굉장히 이제 많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그 나꼼수의 그 당시에 이제 좌장격인 맏형격인 인물이 이제 정봉주였죠. 정봉주도 요즘은 정치인으로서 재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튜브로 이제 성공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 존재감이 조금 처지는 인물이었는데 김용민 있었죠. 자, 이 김용민이가 말이죠. 역시 요즘 뭐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고 변희재와 손을 잡고 뭐 좌우합작 뭐 그런 이름으로 지금 현 대통령을 뭐 탄핵하겠다, 끌어내리겠다, 김건희를 아웃시키겠다라고 지금 떠들면서 계속 몇 달째 집회를 하고 있어요. 정말 그 기이한 인물들입니다. 자, 이 김용민이가요, 어떤 SNS에 말 없이, 거의 말은 딱한 줄이고요, 사진 한 장을 올렸는데 정말 통쾌합니다. 아주 충격적인 사진이 되겠네요. 한번 보실까요? 아니, 공동 대응한다더니 이게 뭐야? 뭐야 이게? 자, 지금 여기에 말이죠, 빠진 사람들이 있죠. 빠진 기자들이 있죠. 바로 MBC, 경향, 한겨레 이세 곳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좌파 매체죠. 완전히 좌파를 선언한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에 끼이지 못할 정도면은 뭐 오죽했으면 그들을 삼총사라고 부르겠습니까? 물론 MBC는 아예 뭐 못하게끔 되었고, 한겨레와 경향은 자신들이 안탄 거죠. 뭐 나름대로 그게 좌파 우정입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김용민이가 저걸 올려놓고 시무룩해 있습니다. 짜증도 좀 났겠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 정상적인 겁니다. 거짓말을 할수 있는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언론이라고 해도요, 국민의 알 권리라고 하는 그 핑계로 거짓말을 하면 더 나쁜 겁니다, 사실은. 진실 보도, 정론직필, 시시비비, 이런 어떤 기본적인 의무를 갖고 있는 게 언론 아닙니까? 영향력이 큰 만큼 책임도 큽니다. 책임이 큰 입장에서는 거짓말을 더더욱 하면 안 되죠. 서양에서는 가장 심한 욕이 당신 사기꾼이야, 당신 거짓말장이야, 이 말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거 소위 언론에 의한 저런 선동, 선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거짓말을 포함하는 것 아닙니까? 너무도 관대하다. 특히 법원이 그런데요. 자, 이번에 윤 대통령이 법원 니들이 못하는 거 내가 보여주마, 대통령이 보여주마, 확실하게 그냥 선을 그었다. 자, 그래 생각하는데요. 자, 지금 구글에 말이죠, 이번 요 일을 우리 언론에서 어떻게 다루느냐 하고 한번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PD전을, 뭐 좌파라고 봐야겠죠. MBC 전용기 배제에 유감 표명한 기자단, 경향 한겨레 탑승 뭐안 하는 쪽으로 갔죠. 자, 미디어 오늘 역시 좌파죠. 아침 신문 속가복이라는 코너에서 한겨레 적대적 언론관 결정판이다, 조선 MBC 정상적 방송사로 볼수 없어. 자, 조선일보는 여기서 나름대로 스탠스가 나오죠. 이 보수지가 그래도 말이죠, 그래도 조선일보, 그래도 동아일보, 그래도 중앙일보, 그래도 조중동,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함께 가야 됩니다. 때로는 마음에 안들 때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을 배제해버리면 우파에는 사실 언론이라고 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이 조중동, TV조선 채널A, JTBC까지 묶어서 한편으로 만들어야죠. 자, 한국기자협회, 한길의 경향 동남아 순방 취재에 대통령 전용기 거부했다. 자, 한길의 공동 포차 있겠어. MBC는 타지마. MBC 타지마는 대통령의 화를 풀어드린 것이다. 부글부글 화를 끓고 있다는 식으로 묘사를 했습니다만, 그건 아니고, 윤 대통령이 이제 검사 출신으로서요, 자신의 입장에서 볼때 시시비비를 가려야 된다, 이거는. 거짓말을 할 권리는 그 누구에도 없다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이런 대원칙이 적용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MBC 자체 뉴스에서는 출입 기자단 조속한 철회 요구, 외신들도 잇따라 비판.
이 외신들 가운데서도 비판하는 외신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시큰둥 뭐 관심 없다는 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큰 의미가 없어요. 자, 굿모닝 충청 윤 비판 기사 쓰다 추방당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외신 기자. 외신 기자 중에서도 분명히 좌파형이 있거든요. 그들의 목소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AP 윤석열 MBC 전용기 탑승 제외했다 비판 직면. 뭐 한두 줄 기사는 나갔겠지만 강하게 비판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XS 바이든은 누가 봐도 외신 기자도 그 내용을 조금만 상세하게 들여다봤더라면 그게 선동이었음을 알 겁니다. 외국에서는 저 선동을 또 나쁘게 봅니다. 거짓말을 싫어하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어떤 특정한 언론사가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국민 파리하면서 선동을 했다면, 거짓말을 했다면 그 자체가 뉴스거리입니다. 지탄의 대상이죠. 자, MBC 취재진 숙소 알려달라. 캄보디아 교민들 문이 이어져. 이건 뭐 제가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MBC 취재진을 이제 격려한다는 의미 같은데, 물론 거기에도 당연히 이제 좌파들이 있겠죠. 그들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모든 것을 사안을요, 여기에 이 언론에 이제 선동하는 기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일반적으로요 한 가지 사안을 갖고 국민화해 버립니다. 그걸 일반화하고 다수가 이렇다는 식으로 몰아갑니다. 여기도 보면요, 캄보디아 교민들 전체가 이러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소수 좌파들 이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런 걸 숨겨놓고 있다 교묘하게. 자, 그 밖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이제 언론에서는, 그리고 언론이라도 메이저 언론들은 이걸 다루지도 않았어요. KBS라든가 조중동, 뭐 TV조선 채널의 JTBC 정도까지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이들과 입장을 맞추지 않았다는 것을 그 후에 나와 있던 여러 이제 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었죠. 자, 이걸로 인해서요 사실은 게임 끝입니다. 뭐 외국 뭐 몇몇 언론사 몇몇 뭐 외신 기자들이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해도 큰 의미 없고요. 윤 대통령은 이번에 그 캄보디아 가서 뭐 대환영을 받고 있더군요. 김건희 여사는 일반의 예상을 깨고 앙크로바트가 아닌 뭡니까 이게 뭐 봉사 시설을 찾아가서 또 흐뭇한 모습을 연출했고요. 자, 낙곱순 멤버 김용민이 이런 충격을 받았다면요, 저들 좌파들은 더 했겠죠. 지독하게 그들이 편향된 어떤 이념의 노예들 아닙니까? 그들에게는 이런 사진 한 장 한 장들이 정말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자, 김용민 자체는 스스로 이제 나는 낙곰수 멤버에서 빼달라 이렇게 주장하는 인물이기도 한데, 자, 이런 사진 한 장을 얼떡하니 올려놓고 스스로 이렇게 뭐랄까요? 씁쓸해한 웃음을 짓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오늘은 낙곰수 멤버 김용민이 올린 충격 SNS 사진 한 장, 이것을 갖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누리PD 김준희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